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3%대를 기록했습니다. 특히 사람들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름값과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.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쌀쌀해진 날씨에 칼국수 집을 찾은 직장인들. 만 원을 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. 오늘은 날이 좀 추워져가지고 칼국수 먹으러 왔는데 만 원이 넘어서 좀 놀랐습니다. 만 원이 넘는 식당이 꽤 많아져서 원래 만 원 이하로만 찾아다녔는데 오늘 좀 당황했습니다. 운전을 해야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입장에선 매일 뛰는 기름값이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. 한 4, 5만 원 이렇게 들어갔으면 지금 8만 원 들어갔거든요. 그 8만 원씩 두 번 넣으면 너무 가게에 너무 타격이 되게 심해요 지금. 모든 게 다 오르던데 내 월급만 안 오른다고.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3%대를 찍은 데는 1년 전 수준으로 뛰어버린 기름값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. 이달 초 우유값에 이어 내일과 모레부터는 부산과 서울 지하철 요금이 오르고 맥주 등 일부 식품 가격도 인상이 예고돼 있습니다. 물가 불안이 확산하자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. 추경호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걸 적극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연말까지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.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국민 부담이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라고 밝혀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. 정부와 한국은행은 연말까지 3% 안팎으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봤지만 널뛰는 국제유가와 환율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. SBS 정반석입니다.